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버선119의 김선생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희망이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와요. 불과 작년만 해도 딱 이맘때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였어요. 분명히 다시 온다는 말이죠. 순환하게 돼 있어요,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이 다시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과거에 했던 영상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기법들, 지표들 설명도 해드렸으니까요.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지금은 내공을 쌓아야 되는 단계예요. 내공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 제가 투자할 때 쓰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평균 보유 기간이 원래는 한 3, 4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수익도 안 하고 있고 단기 투자, 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 4번 정도, 5번 정도까지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단기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단기 투자는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수익이 가능해요. 이러한 단기 투자의 기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 수열, 이평선, 일목균형표, 뭐 하모닉 패턴,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겁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지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지. 말 그대로 밑에서 받들어지고 있다. 저항 위에서 누르고 있다. 세상의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 흐름은요 지지와 저항으로 있어요. 이러한 지지 저항이 왜 나오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산 가격대가 지지, 가장 많이 산 가격대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있잖아요. 가장 유의미한 구간에 지지와 저항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 지지와 저항만 잘 파악해도 승률은 거의 5배 이상 올라간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의 승률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떨어집니다. 0에 회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기너스 럭이라고 초심자 행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구든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딱 처음 하게 되잖아요? 투자 승률이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50%. 무조건 50%입니다. 왜냐? 분명히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두 번째 투자하면서부터 승률이 쫙쫙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때문에 거래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지지와 저항, 이것만 잘 안다고 해도 승률이 거의 한 3, 4배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다고 300%, 400%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승률이요 여러분들 15% 정도예요. 15%. 10번 투자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때문에 오늘은 이런 승률을 올려줄 수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이런 지지와 저항을 차트 내에 어떻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지금 코인이나 주식이나 현물거래, 이런 현물거래 하기에 좋은 장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투자로 저점을 잡고 싶다면 몰라도 정말 내가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예, 절대 오래 못 갈 거예요. 오늘 산 게 내일 빠지잖아요. 바로 팔고 싶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물 절대 하지 마시고 적어도 7월까지는 좀 인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는 현물보다는 변동성을 위아래로 움직인 변동성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이러한 선물 거래만이 유효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물론 현물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선물에서 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롱! 내려갈 것이다. 숏! 그래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죠. 숙련된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시간 대응. 만약에 내가 올라간다 대응해놓고 안 보면 안 돼요.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만약에 못 볼 수 있다? 정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결국은 남는 시간은 아침 퇴근 전에 조금이랑 퇴근 후에 자기 개인 시간대. 그런 시간에만 있잖아요. 그런 시간 외에는 자기가 일하는 도중이나 뭔가 다른 걸 하는 도중에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눈을 계속 보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차트상에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의 선 긋기, 작도라고 하거든요. 작도? 여러분 작도법이라고 하죠. 원래 작도법은 지도 그리는 방법을 작도법이라고 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코인 차트에 선을 그리는 걸 작도라고 합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의 작도는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인데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주식시장에서는요, 작도를 할 때 무조건 가로선만 써요. 가로선. 가로선. 자, 여기가 지지. 지지라는 거는 이 밑으로는 안 빠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저항은 봤을 때는 엄연하게 지금 요 구간 저항이 강하죠? 여기 저항이 있죠.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쳐도 여기를 뚫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뚫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코인판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이런 가로선을 잘 안 써요. 코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을 긋냐면요, 추세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점을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연결을 하죠. 오,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게 추세선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뭐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어서 지금 추세선 이탈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긋거든요. 요 하락 추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하락 추세를 잠깐 깼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하락 추세가 깨고 잠깐 올라갔잖아요. 결국 하락 추세 밑으로 내려왔고 다시 하락 추세선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추세선을 굉장히 많이 긋는데 저는 의미 없는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 제가 아는 사람의 추세선을만 그린 그림인데요. 보세요. 정말 선을 뭐 몇백 개를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하면서 이거를 막 내 관점은 이렇다, 뭐 여기 저항, 여기 지지 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 추세선은 추세를 볼 뿐이에요. 매매에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식은 역사가 몇백 년이 됐잖아요. 코인은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수하고 안정된 기법은 주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보는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것이 더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된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차트에다가 선을 긋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딱 정해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를 해놓는다고 봅니다. 마크.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보면서 자기가 매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지지가 많고 어디에 저항이 많나를 파악해가지고 내 입절가, 진입가, 손절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지와 저항의 의미, 그리고 상승선에서 지지의 저항, 하락선에서 지지와 저항. 제가 말 그대로 요거를 이제 한 시간 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아, 정말 요런 장이 정말 먹을 게 진짜 많은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지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저항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명확하죠? 뭐 이 얘기는 뭐냐? 여기 닿으면 떨어져.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 지금 그게 거의 20일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시장이.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지지, 저항, 다시 지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는 아니죠. 여기서 다시 매수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아직 매도 안 왔습니다. 여기 다음 매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20일 동안 아홉 번의 거래가, 기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요, 한 거래당 대충 수익률이 얼마나 나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6%예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6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간 산술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런 박스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가 저항, 여기가 지지. 가장 많이 부딪힌 구간이 저항이고요. 가장 많이 닿고 올라온 부분이 지지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변할 수도 있어요. 현재가 현주 구간의 지지 저항이에요. 지지선 말 그대로 뭐냐? 자,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지지선은 계속해서 방어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만 닿으면은 더 안 빠지고 거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와요. 예. 근데 다만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막말로 여기를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항선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구간이에요. 예.
지금 계속 이때 한번 잠깐 뚫었지만 다시 빠졌죠. 뚫지 못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잖아. 31,000 구간을 못 뚫고 있잖아. 그 구간만 가면 맞고 떨어져요. 망치라고 하죠. 그 구간만 누가 망치로 치는 것처럼 떨어져요. 해당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요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되면서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 바뀐다. 예,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심선은 말 그대로 지지와 저항의 가장 중앙선. 저는 중심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가격, 지금 박스 가격대에 가장 평균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럼 지금선 어떻습니까? 중심선에서 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부터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평균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승세라는 건요, 여러분들, 저점이 상승한 거를 상승세라고 해요. 고점은 상관없어요. 저점이 상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승세를. 자, 요런 구간 있죠. 저점을 이어서 라인을 긋는 게 상승 라인입니다. 상승세. 고점은 안 봐도 돼요, 상승 라인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상승세가 언제 깨지냐? 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깨지는 겁니다. 이전 저점 안 깼죠? 안 깼죠? 안 깼죠? 안 깼죠? 여기서도 안 깼죠? 근데 여기서 깨버렸죠.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횡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락세라는 건요, 이전 고점이 아니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을 갱신 못해요, 계속. 그렇죠? 갱신 못하죠? 못하죠. 이때까지 못하잖아요.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의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하락세의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세일 때는 이전 저점을 깨지 말아야 돼요. 이전 저점을 깨는 순간 하락세로 바뀝니다. 반대로 하락세는 고점이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세는. 근데 고점이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이 하락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럴 때. 뭐, 바뀌는 시점. 이럴 때죠, 이럴 때. 예, 이럴 때가 이제 추세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세, 하락세, 추세선 말 그대로 사선 이럴 때밖에 안 써요. 예, 이거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상승 막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엄연한 상승세죠. 그럼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쭉 길게 연결할 수 있죠? 아,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계속 높아지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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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높아졌다가 이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를 깨는 순간 이제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하락세로 변심이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선은 이제는 상승 라인을 그으면 안 되고, 현재는 하락장이죠, 엄연히? 하락 라인을 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고 올라가냐면 이전 저점. 여기를 깨고 올라가야지 다시 상승세가 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세 멀었죠. 이렇게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락세일 경우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만든다. 상승일 경우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확인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봉 위주로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봐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 그리고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볼수 있죠. 좀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좀 분봉 크게 보면은 그림이 크게 나오죠. 이 안에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는데, 지지와 저항을 1시간 이하, 뭐 15분봉, 5분봉, 3분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단위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약합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돼야지 지지와 저항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럼 요 선을 어떻게 이용할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롱과 숏이 있죠, 선물에서는. 숏은 하락의 배팅, 롱은 상승의 배팅이죠. 자, 여기 1시간 봉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상단 저항선에 맞게 되면은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 결과 여기까지 빠지죠. 지지선 닿으면은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숏 포지션을 잡았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 여기서 분명히 숏 포지션 잡았는데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 일단 손절해야 돼요. 손절했다가 다시 여기 무너지는 순간 다시 숏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다시 롱을 잡았잖아요. 롱을 잡았는데 이게 다시 밑으로 붕괴되는 순간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게 칼로 돼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을 그어 드릴게요. 자, 저항선, 지지선, 중심선입니다.
요세 개를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중심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심선 위로 있으면 상승세, 밑에 있으면 하락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았어. 하락 배팅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심선에 한번 닿으면 여기서 일부 익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숏을 쳤어. 그러면은 지지선까지 닿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중심선까지 오면 일단 50% 익절을 해요. 50% 익절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중심선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와. 중심선 닿고 지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더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도 다 익절입니다, 바로. 근데 다만 중심선 밑으로 다시 더 빠졌어. 그러면 여기까지 나머지 50%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저항선에서 하락 배팅을 했어. 중심선까지 일단 하락이 나왔어요. 50% 일단 익절하시고요. 만약에 중심선에서 저항, 아니,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바로 다 익절하는 겁니다. 다만 중심선을 바로 깨면서 다시 내려갔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지지선까지 계속 나머지 50% 들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탔습니다. 상승 배팅을 했어요. 자, 중심선에서 일단은 50% 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깨게 되죠.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깨게 되면은 전량 익절이에요. 그럼 물론 여기서 롱 잡은 사람들은 우선은 전량 익절하는 게 맞죠. 그래서 중심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롱을 잡던 숏을 잡던 중심선을 닿게 되면은 50% 정도는 익절하자. 나머지는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추세선은 추세만 볼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지와 저항을 명확히 보면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저항선에 닿게 되면은 숏, 지지선을 닿게 되면 롱. 이러한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현재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야?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선 한번 보도록 해드릴게요,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에 껴다 맞춘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지지, 이쯤이 저항이었네요. 저항이 나왔죠. 요원에서 매매가 가능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지를 깨는 순간 나락을 가죠. 나락을 가죠. 요런 구간에서 숏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과거를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기 지지가 강력하죠. 강력하죠. 그리고 여기 지지가 있었죠. 예. 여기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 밑에 닿으면은 요깰 때까지는 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몇 번이나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매매 판단한다면은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겠죠. 그리고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 된다 그랬죠? 여기서 다시 매수입니다. 여기 저항선 나왔죠.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매도가 되는 거죠. 빠질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지와 저항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구간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물렸어, 물렸는데 본전까지 와, 그러면은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 구간에 오면 팔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지라는 거는 내가 수익권이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평당까지 왔어. 그 이하로 무너지게 사람들이 냅두질 않아요. 더 사요. 더 사거나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에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 제가 일봉으로 앞으로 미래를 좀 지지와 저항으로 봐드릴게요, 한번. 일봉이 솔직히 제일 잘 맞죠. 근데 너무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 투자들한테 일봉 보는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자, 거대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지죠. 예, 지지예요. 단기적으로 저항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예요. 지금 거의 9,000불 정도의 지지 저항 코스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요, 1차 지지가 여기에요. 그 때문에 만약에 현재 라인, 38,000 라인, 아니, 28,000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18,00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기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 지지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깨지게 되면 다시 여기 지지거든요. 만불까지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불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상승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1차 저항 때까지. 한 38,000까지.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되면은 2차 저항 라인인 46,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46,000까지 뚫게 되면은 56,000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예요, 이것들이 다. 현재도 중요한 가격대죠. 밑으로 깨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급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요 근처 가 있으면은 상승을 얘기하겠죠. 그럼 지지 저항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평선이랑 지지 저항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한데, 지지 저항은 내가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선이다. 추세선은 투자에 참고만 할 뿐 매매에 도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 저항 매매만 해도 선물로는 쏠쏠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 굉장히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렸고, 특히 선물, 왜 선물을 줬냐면은 지지와 저항을 현물에 대입을 하면요, 오를 때밖에 못 사요. 근데 선물에 개입하면은 오를 때 내릴 때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와 저항을 강조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을 바꾸면 안 돼요. 예, 한번 딱 그어 놓으시면요, 더 올라갈 것 같다, 더 내려갈 것 같아 해서 선을 바꾸면 안 돼요. 이 선에 입각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원칙적인 흐름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자, 밑에 닿았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이 맞는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를 가던 여기를 다시 가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박스 매매로 봤을 때는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요 두 상황으로 가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 구간에 닿았을 때만 매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뭐 5분봉으로 본다면은, 좀 더 짧게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도 가능하죠. 지금 현재 박스 상단이 여기, 하단이 여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숏, 요 구간에서는 롱,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5분봉 이렇게 짧은 봉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대응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예. 왜냐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다가 훅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빠지다가 훅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짧은 분봉의 그 박스 매매는 좀 지양하시고, 적어도 한 시간 봉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코인 머선이리브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방송,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